2015년도에 제가 첫 번째 케이스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장님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분이 세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대요.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많냐 그랬더니,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예의 잘안 하죠. 자기 사업을 까야 되니까 그냥 좀그 괜찮은 전문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그 괜찮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갔죠. 지방이어가지고 제가 갈때 연락했어요. 그냥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용은 그거야. 가서 물어보고 간만 볼 거면 나안 가고, 너뭐뭐할게 있으면 내가 갈 테니까 재무제표를 먼저 보내라. 그랬더니 재무제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적어도 아무것도 할게 없어도 교통비는 드릴 테니 오셔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받은 재무제표가 여러분이 받으신 케이스 1-1이에요. 뭐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지 그 재무상태표를 먼저 볼지 전잘 몰랐으니까 일단 손익계산서 먼저 보시죠. 손익계산서를 딱, 재무상태표 먼저, 손익계산서 먼저 봐야겠다. 넘겨볼게요. 재무상태표, 내가 순서를 재무상태표로 해놨네. 재무상태표 먼저 보시죠, 순서대로. 자, 이 회사는 3기, 4기. 그러니까 설립한 지 4년 된 회사죠. 그리고, 자산이, 여기가 이제 자산입니다. 보시면, 약품 유통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업종은 듣고 가니까, 구력도 듣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주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재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외상. 요걸 좀 주요하게 봐요. 이유는 뭐냐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의 재고를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중소기업들이 재고 많이 갖고 있으면 사업에 대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재고 사실은 잘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제약 유통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둘 게 별로 없죠. 바로 병원에다 바로바로 줘야 되고, 유통기한도 있으니까. 근데 재고가 많다는 건, 보통 이제 미리 자기가 어떻게 땡겨 쓴 돈들을 재고가 있다고 뻥치는 경우가 많아요. 재고가 너무 많으면 일단 의심면제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닐까? 뭐 사실은 모르죠. 사장님한테 물어봐. 사장님, 재고가 실제로 이 정도 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하나. 팁. 그 다음에, 외상. 외상도 매출 대비 외상이 너무 많으면 또 그냥 물어봐요. 사장님, 외상이 실제로 이 정도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실제로 외상이 많은 업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출에서 또는 비용에서 본인이 애매하게 처리했던 비용들 중에 비용들을 가지급금이나 급여나 배당이나 이런 걸다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외상으로 잡아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현장에서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 회사는 제가 심증을 확신으로 굳히게 됐던 게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7억 1200에서 8억 2000으로 늘었죠. 자, 가지급금이 1억 정도 느는 거, 일단 매출 보면 10한 5, 6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가지급금 1억이면 거의 수익 중에 한7% 정도가 가지급금이에요. 사장이 가져가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건데, 많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가지급금 이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 재고나 외상으로 잔뜩 잡은 것으로 봐서 이 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사장님이 아무 생각 없는 거고. 그리고 양이 1년에, 이제 4년밖에 안된 회사가 가지급이 8억이면 평균 1년에 2억 정도 쌓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3억 이상 쌓이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2억 정도. 자, 가지급금 얘기하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되니까? 4.9% 정도 되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보통 5% 얘기하는데, 쓰지도 않은 돈의 이자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회사는 가지급금을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의 순서와 비중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안 되는 거 많이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돈 되는 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가지급금 이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재무제표상에서 볼수 있는 부채와 자산의 비율 같은 것들도 계산도 해봐야겠죠? 재고자산.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자산 중에 감가를 봅니다. 이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보는 지표와 여러분들처럼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지표에
약간 그 우선순위 차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그네들한테 투자하는지 건전성 타당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우린 돈 받을 수 있는 건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쵸? 감가상각 같은 경우가 이따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그 비용에 이제 관여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이 부족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아무리 찾아 넣어도 가공 비용 넣지 않는 다음에 합법적으로 흔한 말로 때려 넣을 수 있는 비용들은 감가밖에 없어요. 감가를 미리 땡겨서 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감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자산이 17억 1,600만 원이죠. 아까 전장에 보면 유동 자산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자산 총계가 17억 되는 거죠.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냐? 외상 매입이 2억 8천, 부채 총계가 7억 3천인데,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사실 맞는 얘기인데, 사장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 뭐 제가 투자할 것도 아닌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자산이 17억에 부채가 7억, 이 중에 여기는 자본금이 5억 있잖아요. 5억 빼면 실제로는 현금이 뭐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자본금 5억에 부채 7억에 여기 뭐 잉여금이 밑에 있잖아요. 4억 8천. 이 모든 것을 더하면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이게 자산이죠. 17억 1,600만 원. 이 금액이 재무제표상. 우리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부채적으로는 회사는 부채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이지 않지만 가지금이 많은 것이 리스크하네요. 정도로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받아서 봤죠?